최근에 두개 조금 큰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사업 요거 결과 나왔고,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까지 나왔고요. 네, 요거 두개 나왔고요.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사업 이래가지고 디지털, 환경, 위험 사회, 인구 구조, 글로벌 문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 이거 보고서 저희가 반농담을 했던 게 지구수호대라고. 이거를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할수 있으면 이제 대한민국이 지구를 수호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되게 방대한 영역에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저희 디지털 인문학 영역에서 관계가 있는 거는 1번과 5번이죠. 네, 1번과 5번이 조금 더 관계가 있는데, 마침 그중에서도 관계가 조금 더 깊다고 할수 있는 디지털 영역에 주간대학이 고려되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언제나 짧게 짧게 치고 빠지시는 어떤 분께서 여기에 참가를 하셨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하셨고, 뭐 대략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뭐다 얘기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간략하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태 선생님. 네. 제가 뭐 연구계획서 작성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이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지금도 되고 있어요. 거의 준비 단계이긴 한데 공식적인 사업 시작 기간이 7월부터여서 여러 가지 지금 회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사업단의 대변인은 아니어서 뭐 사업단에 관한 이야기보다 이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쪽은 디지털이라는 주제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면 뭐하고, 소위 말하는 디지털 시대라고 우리가 요즘 현대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디지털 시대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또 어떠한 규범적인 이해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인문사회 분야가 중심이 돼서 그거를 고민해서 그 고민한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두루뭉술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가치와 규범이라는 게 사실 너무 넓잖아요. 분야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초점은 결국은 인문학이 중심이 돼서 그걸 어떻게 고민해서 주변부로 여러 가지 이해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에 관한 거를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 해야겠죠, 그죠? 어쨌든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학내 경계, 그 대학 간 경계라고 해가지고, 고대가 주간대학이지만, 이제 참여대학, 숙명여대, 순천대, 영남대, 충남대하고도 이제 뭐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콘텐츠 교류도 이루어지는 거고, 교육 교류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거죠. 물론 개별 대학들이 따로 이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게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고려대학교 학생이 뭐 숙명여대나 순천대나 영남대나 충남대 가서 수업 들을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말씀드리면 정규 교육 프로그램 말고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기존에 전례가 없었던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대학별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은 뭔가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여기 초점을 두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대학은 뭐 요즘에 지역 공동화 현상 되게
문제로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죠? 지역의 젊은 인구도 많이 유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회, 지역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디지털 기술이나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 이제 초점을 둔 학교들도 있고. 어쨌든 학교마다 다 그런 문제의식이 다른데, 그런 학교들이 다 일종의 연대라고 해야겠죠? 연대를 해서 학생들과 교강사가 함께 참여하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뭐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성격의 그런 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아마 기획되고 운영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더 재밌을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더 자유롭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획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뭐 제가 얼마나 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셔서 멋진 교과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아마 고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또 이거 아주 큰 이슈였죠. 글로컬 대학.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 가지 뭐 대학 이것도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거. 요즘 컨셉입니다. 다 경계를 허물고 벽을 허물고 다 허물어야 돼요. 허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올해는 10개 내외,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뽑긴 한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30개 내외가 지정 예정이었고 그다음에 5년간 약 1,000억 원. 1,000억. 야, 5년간 1,000억이면 1년에 200억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지방 쪽 대학교들은 사활을 건 데가 되게 많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것저것 얘기도 많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한마디 하실 분 있나요? 무학과제도 방금 말했던 그 무학과제도 그런 게좀 많이 이제 될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무학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케이스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학과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건 사실은 카이스트 같은 대학은 대학원이 잘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과의 학부생이 뭐, 예를 들면, 1년에 5명 오더라도, 대학원생은 그만큼,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오고, 교수들은 연구돼 있고, 연구중심 대학이 돼야 된다, 결국은. 이제 그게 좀 어렵죠, 사실은. 그, 지방공립대가 어느 정도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립대 아니고 사립대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선 지금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약간 그런 정부의 푸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좀 무서워하고, 제가 좀 보니까 그런 허물기도 있고, AI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놈의 AI는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지역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지역에 뭐, 그, 뭐, 회사와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을,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도 그냥 몇 개를 조금 봤는데, 결국 지역 인재, AI, 벽 허물기, 뭐, 이 정도 세 개가 큰 테마인 것 같고, 저는 포항공대도 이걸 신청한 걸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네. 카이스트만 다 먹어 다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포항공대 같은 대학은 정말 뭐,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정말 뛰어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그 어떻게 보면 대학원생도 많고 그런데도 포항공대까지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다는 것 때문에 참그 지역 소멸론이 포항공대 같은 대학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쭉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다들 알 사람들은 알고 관련된 거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자료 모음이라고 해서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 다른 이유인데요. 이 내용을 보라는 것보다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5년간 1,000억 원이죠. 근데 여기서 조건을 준게 5페이지를 넘지 말아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농담으로 한 페이지당 200억짜리 기획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각 학교에 날고 긴다는 선수들이 쫙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번에는 되게 특이하게 이 전체의 모든 자료들을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미. 제가 여기다 뭐 따로 안 올려도, 기존에 그 요기 관련 예비선정 결과 보도자료, 요기 쪽을 가보면, 보도자료가 아니었나? 어쨌든 다 제가 옮겨놔가지고 혹시 몰라서 없어질까봐, 여기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요거를 한번 정도 보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어떻게 만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느냐 라는 거를 예를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연구계획서를 쓸때 여기는 대부분 이미지화해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다 이미지화죠. 근데 우리가 연구계획서를 쓸때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우리 연구계획서 쓸때꼭 텍스트로만 쓸 필요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개념도 같은 게 들어가주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편해지죠. 그런 계획서에 들어가는 개념도의 샘플 모델로서 진짜 좋아요. 다들 진짜 최고입니다. 물론 이게 꼭그 학계 쪽에서만 쓴게 아니고 이런 정도 급이 되면은 이제 외부 업체까지도 들러붙어가지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거죠. 거의 뭐 생각해보세요. 한 페이지당 200억이 달려있는데 얼마나 이것저것 하나하나 토시토시 하나 그리고 이미지 하나하나 그리고 색감 하나하나까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 다 녹아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획을 하든 여기 있는 틀들을 사용하면 뭐, 틀을 사용하는 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잖아요.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것도 아니고, 틀을 베끼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거에 틀로 사용해도 되겠네? 라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뭐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용들 자체가 대학급이라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거를 제가 공들여가지고, 하나하나 따오고, 여기다 백업을 시켜둔 이유가, 저도 나중에 보려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런 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 템플릿 없나? 이거 쓸만한데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런 목적으로 한번 쓱 한번 훑어보시고 다음에 연구기획서나 뭐 비슷한 거할일 있을 때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계획서 올해 참 많이 썼는데,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돼. 연구계획서 진짜 올해 많이 썼는데, 한 6개인가 7개인가? 근데, 네, 김바로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몇개 대학만 봤는데, 한번 시간 날 잡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극을 받네요.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쭉 리뷰해도 좋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했네. 근데 이건 너무 이제 대학급의 내용이라서. 너무 거시적이라. 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뭐 다만 여기서 이제 한마디는 할수 있겠죠. 아, 정말 대학의 위기는 위기구나. 그리고 이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대학도 통폐합을 하고, 그리고 학과도 전공도 최대한 없애고, 요 방향이잖아요. 기본 방향성이 지금. 그랬을 때 우리는 디지털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니까, 디지털 인문학에는 이게 득일까, 실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왜요? 인문학이 죽으면 디지털 인문학도 좋은 영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문학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인문학 전공 학과의 통폐합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사실 좀 깊이 들어가려면. 이거는 다음에 시간을 좀 내서 뭐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고. 어쨌든 뒤에서는 이 글로컬 대학 사업과 관련해서 뭐 다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거 지역 대학들 통폐합이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내세우는 일종의 카드로서의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너무 보편적이고 뭐 어쨌든 좀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 네. 네. 김병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디지털 인문학 자체가 원래 그런 간학문 혹은 여러 다학제
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니까 그 학과 간 격벽은 계속 아마 줄어드는 형태로 되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디지털 인문학의 수요는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근데 이제 디지털 인문학 학과가 따로 만들어지진 당연히 않을 것 같고요. 당장은. 뭐 해외에서도 디지털 인문학 학과가 따로 있는 대학도 없고 대학원 과정이나 조금 있는 수준이 이제야 시작이라서 일단 학과 간 격벽이 좀 사라지고 내가 무슨 땡땡과 교수가 되려면 땡땡 박사를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질 것 같긴 해요. 약간 그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까지는 해봤습니다. 네. 뭐,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해보자면, 먼저 단점부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당연히 TO는 줄어들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융합학문을 뽑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원래 있었던 순수, 특히 국립대 중심으로 순수학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TO, 줄어든 TO를 융합학문이 아닌 순수학문에 배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그것도 필요한 거고요,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지만, 뭐,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아무래도 학과 간의 융합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인문학이 이런 융합을 지향하고, 또 그런 융합을 위한 커뮤니티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도 부가적으로 당연히,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융합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디지털 인문학의 일정한 포지션은 오히려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예측은 명확하지 않겠죠. 미래를 예상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좀더좀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조금 분화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문으로서, 전공으로서 디지털 인문학이 학부에 있는 건 원래 저도 반대했고, 다만, 학부 레벨에서는 기존에 내가 한 전공만 판다. 그래서 끝낼 거다, 공부를. 요거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전공이 아닌 여러 전공. 꼭 그게 디지털 인문학이 아니더라도, 정말 다학제적으로 하는 방향성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뭐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대충 여기서 끝나긴 했네요. 뭐 이거 말고 여러분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요즘에 그 뉴스가 좀 뜸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라서 굉장히 즐겁고요. 뭐 김바로 선생님께서 굉장히 바쁘셨기 때문에 네, 계속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려주시고 올릴 예정이고 KADH에도 블로그도 자주 오시고 요즘에 방문자가 그래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